폴리가 읽어주는 오늘의 미국 뉴스. 오늘 뉴욕 타임즈의 일면에는 공중에서 폐허벌판이 된 베이루트 레바논 항구를 내려보고 있는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구 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는데요. 아직도 연기가 치솟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헤드라인으로는 Lebanon knew of dangers for years but didn't act 이라고 내놓고 있는데요. 레바논 정부가 이렇게 암모니엄 나이트렛을 항구 안에 사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수년 동안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미 허덕거리고 있던 레바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사건이라는 기사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가을 뉴욕시 학권을 다시 열라는 드블라지오 시장의 계획에 대한 반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DeBlasio's push to open schools find resistance 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아직도 학교에 배치할 여러 간호사들이 부족한 상황이고 선생님 노조도 반발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모 주사의 마찰도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학교들의 낙인은 벤틸레이션 시스템도 고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코모 주사는 디블라지오 시장의 계획은 허술하게 여러 구멍들이 뚫려있는 계획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는데요. 9월 10일 학교를 다시 열어 미국 안에서 첫 번째로 학군을 여는 주요 도시가 되겠다라는 디블라지오 시장의 야심찬 계획이 학생들과 선생님을 위험 안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밀워키에서 열릴 민주당 내셔널 컨벤션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Biden will skip party conclave in Milwaukee라는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 내셔널 컨벤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연설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정당 의원들에게 코비드 감염이 일어나는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년 대선은 모든 전통을 깨는 선거 캠페인 시즌이 될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치 맥코너 공화당 상원의원장이 이리 하지도 저리 하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 안으로 빠져들어갔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McConnell hit pause on pandemic relief. Now he's in a jam 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계속 질질 끌고 있는 COVID stimulus package 협상이 그의 정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도 재선을 해야만 하는데 만일 COVID stimulus package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큰 대가를 금년에 치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화당 안에서는 작지 않은 상원의원들이 어떤 스티뮬러스 패키지에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 민주당과 손을 잡아야만 해야 올해도 통과시킬 수 있는 딱한 처지에 들어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민주당 측에게 백기를 들기 시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더욱더 곤란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내일 민주당과 어떤 합의가 일어날지 주목된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상이 오늘 뉴욕타임즈의 주요 헤드라인들입니다.